이게 좀 얇아야 깔아질 거 아니야. 깔 건데. 아니, 깔 건데 두껍지. 아이, 안 두껍대 깐. 비기 싫어요. 난 몰라. 아직도 안 눌러서 빨리 나 좀 들어라. 빨리 안 눌러시겨. 아이고 이쁘다. 어머 뭐 이거 이뻐? 너무 이쁘다. 왜 이거? 이게 풍선이에요? 뭐 이렇게 잘 꾸며놓고. 아유 여기 뒤에도 아주 멋있어. 어머 이거야. 너무 잘해놨네. 아유 이 정신으로까지 나 이뻐라. 아 이뻐. 그럼 우리 딸이 주인공이야? 주인공. 파티 분위기로도 꾸며봤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좋아요. 아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의상도 조금 독특하신데 의상 컨셉이 뭔가요? 이거 손주들이 입던 거예요, 잠옷. 이거 그냥 말이에요. 거실에서 대굴대굴만 입고 댕기던 잠옷이에요. 괜찮아요? 예뻐요. 네. 저 역시 그래요. 손녀 딸이 반바지만 입고 있길래 춥길래 내가 이거 사다 줬지. 그래도 저도 입게 되네. 너무 예쁘죠? 따봉. 따봉. 사랑해. 할머니, 근데 저희 자리가 바뀐 것 같아요. 어 똑같은 색깔이 한 가운데 둘이 몰려 앉아가지고 엇거슬러서 앉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의논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예쁘게 꾸미고 잠옷 입고 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파자마 파티를 해볼 거예요. 파자마 파티? 파자마 파티? 파자마 파티. 들어보지도 못하던 이름이 돼가지고. 파자마 파티는 모르겠지만 떠들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파티니까 놀겠지. 그러니까. 파자마가 잠옷이라는 뜻이에요. 아, 잠은. 밤새도록 놀면서 이제 그 노래를 노리는 거야. 밤새서 막 친구분들이랑 놀아본 적 있으세요? 저희들이요? 우리들? 젊어서는 그건 많이 했죠, 젊어. 그러면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없어졌어. 뭐 놓친내가 돼가지고. 요즘 손주들이 선물 같은 걸 사와가지고 교환을 하는데 그냥 선물이 아니라 쓸데없는 선물 교환식을 해요. 그 선물이구나. 왜 그 선물이에요? 난 이거로 반대쪽에는 여기에 꿀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안에. 아, 이 상자가 선물이에요? 네. 이거 우리 내가 이제 그전에는 이걸 들어 계란복이라 그랬어요. 이제 이거 처음 났을 때 주말에 끼고 잘 입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거예요. 이런 거 많아. 그러면 이거를 줄까? 얘를 내가 이거 만들었거든. 그림도 다 그려요. 만들었어요. 저희가 미리 포장을 좀 해놨어요. 아까 갖고 오신 거 받아가지고. 네.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난 이거. 그럼 난 이거. 그렇지. 아주 제일 큰 선물입시다. 선물까지 다 받고. 너무 좋이다. 옷이야. 아, 옷이야. 계란복. 야, 이거는 저기 계란복을. 야, 멋있다. 나 이런 거 못 입어봤어.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언니? 너무 좋아. 고마워. 얘는 또 이건 언니가 가진 건데. 여기가 꿀을 담았던 것 같아, 이 안에. 에이, 꿀은 내가 다 먹었어. 그렇지, 꿀. 그렇지. 잘하셨어. 좋아. 야호, 제일 좋은 거구만, 내 거이가.
전기 제품인데. 그 좋아. 좋다.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요리는 홈파티의 꽃 밀푀유 전골. 밀푀유? 밀푀유 전골. 그게 무슨 뜻이야? 전골. Alright. 하나, 둘, 셋. 아유. 아유, 고기.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청양채야. 네, 청양, 청구만 진짜. 아, 이건 대추. 이게 전골이래, 진짜. 소고기. 이건 소고기들어서 더 맛있겠네. 너무 그냥 맛있겠다. 우리가 다 아는 간단한 재료네. 1번 배추는 낱장으로 펴고 버섯은 꽃 모양으로 손질해 주세요. 이게 좀 얇아야 깔아질 거 아니야? 그냥 얇아야지 누구야? 얇다케? 아니야 그렇게 해. 아니야 그렇게 해. 이게 너무 두꺼울 거 아니야? 안 두꺼울 때까지는? 그 깔 건데. 아니, 깔 건데 두껍지. 아이. 그 전체를 다 깔아야 되는데. 더 두껍게 해. 난 몰라. 내 말도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요걸 꽃을 만들려는 거 아니야. 너무 이쁘죠? 어디 했는데? 어디 너무 이쁘죠? 이쁜데. 왕언니가 1등이지 뭐. 언제나 1등이야. 몰라 몰라. 선생님 깎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비올인지 달인지 구별도 안 되나 나한거는. 이쁘죠? 경님 너무 이쁘게 했다. 경님 너무 이쁘게 했다. 2번 배추 위에 깻잎 소고기를 올리고 이 과정을 반복해 쌓은 후 10cm 간격으로 잘라주세요. 이뻐요? 미워요? 비기 싫어요. 왜요? 그러니까는 이 할머니야. 여기도 배철 넣고 함께 하고 여기도 배철 넣고. 아니 깻잎을 몇 개 넣었나? 아니 배철 넣는데 안 들어갔죠? 배철 안 넣으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거를 저 오행겨고선 해요. 이거 다 쌌으니까 가서 넣어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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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들어야지. 한번 가마솥 바닥에 무, 청경채 깔고 그 위에 잘라 둔 배추와 고기의 겹을 채워주세요. 그렇게. 가마솥 안에 꽃이 폈네. 이뻐요. 이뻐요. 너무 이뻐. 이뻐. 네. 가운데 부분에 팽이버섯과 쑥갓, 표고버섯을 예쁘게 담고 육수를 넣어 고기가 익을 때까지 끓여주세요. 육수가 좀 끓는 동안 조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즐거운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요. 단어 10개를 준비했어요. 10개 중에 할머니들 네 분이서 똑같은 동작 3개 이상 맞추면은 저희가 또 선물 드릴게요. 예쁜 선물을 오늘 또 준비해가지고. 오, 괜찮아. 아유, 아유, 좋아해. 마음에 드세요? 네. 준비되셨죠? 네. 그럼 시작! 꽃게? 꽃게. 하나, 둘, 셋. 꽃게! 꽃게. 이렇게 그려다니는 거. 하고. 코끼리. 하나, 둘. 코끼리. 하나, 둘. 코끼리. 코끼리 코. 코끼리 코. 코끼리. 오. 오케이. 오케이. 네.
도깨비. 핸드폰 여보세요. 여보세요. 슈퍼맨 형님은 왕언니는 언제나 그렇게 이쁜 것만 해주냐. 박수! 박수! 너무 이뻐요. 박수! 박수! 너무 이뻐요. 이뻐. 정순자 너무 멋있어. 큰 토끼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아, 울적해. 아주 울적해. 아주 울적해. 너? 아주 사랑해요. 아이고 맛있겠다. 이렇게 맛있겠다. 느껴지면서 좋아요 아주. 깻잎에서 하니까 더 맛있네. 어쩜 맛있어요. 맛있다. 배차가 맛있는데 겉에 찍어놓은 거. 배차가 맛있잖아. 아들들인 남자들이 좋다 우리 가시다 이거 해서 주면. 술안주. 술안주. 구수한 거 그냥 아주. 술안주로. 맛있었어. 다 먹거야. 형님. 소주 한 잔 생각 안 나? 응? 소주 한 잔 생각 안 나?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된 거야? 소주도 안 줘. 만들기도 좀 공이 좀 들었고 그래서 애착이 가서 그런지 그거 플러스 해서 더 맛있어요. 잘 먹었어요 아주. 손자들아 재밌게 놀자. 손자들아 재밌게 놀자. 재밌게 놀자. 사랑해.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흐르는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 약속하더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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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됐어.